가 추측성 기사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수습하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됐어. 이미 벌어진 일 따져서 뭐해. 선생님 제발 순신이 좀 생각하세요. 그 애 이용해서 선생님 위기에 만회하지 마시라고요. 뭐라고? 신대표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순신을 이용했다고? 그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모든 인터뷰 회사를 통해 하기로 했어요. 그 애 만나는 것도 앞으로 저하고 상의하시죠. 황 팀장님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신대표, 이건 나랑 내 딸 사이의 문제야.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더더욱 이러지 마셨어야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훈계하니? 신대표 도대체 누굴 위해서 일하는 거야? 나야? 순신이야? 저는 저를 위해서 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은 분명히 무리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직 안 나가셨어요? 예, 저 혹시나 제가 또 도울 일이 있을까 봐서요. 아니에요, 오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보셨죠? 제가 밀어내니까 다 밀려나가는 거. 제가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카리스마, 이 뭐! 이 카리스마 하나는 또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 인상이 어디 가도 제가 인상 하나는 또 뭐 살아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일단 나가시죠. 우자, 나오자. 어? 나오시죠. 예. 어? 아무도 없네. 아, 그 어제 그 제가 썼던 방법이 역시 효과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기자들이 아저씨한테 겁먹고 못 오나 보다. 그치? 아까 이모 회사 대표 아저씨가 와서 다 해결하고 갔거든요. 바보. 야, 여우조야 같이 가. 일로. 여우조야 인마. 정미정이한테 아직 연락 없니? 어. 아니 이렇게 만들어놓고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기자견 마음대로 빵빵 터트려놓고 기자들 집으로 찾아오게서 다 들쑤셔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어? 와서 보상이라도 해야지. 보상? 그래 보상. 예쁜데 소문 들으니까 재산이 엄청 많대더라. 하긴 뭐 그 정도 성공했는데 재산이 없는 게 더 이상하지. 그냥 이렇게 된 거 보상이라도 톡톡히 받아버려. 야, 저도 양심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 뭐라도 해주겠지. 그리고 지 딸 이만큼 키워줬는데 설마 입 씻고 있겠니? 너 그런 소리 할 거야? 자기 딸이라니. 순신이가 왜 그 여자 딸이야? 아니 내 말은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어차피 한 번은 만나서 마무리 줘야 될 거 아니야. 기껏 키워줘놓고 왜 너만 손해봐. 키워주다니. 아, 내가 순신이 그 여자 위해서 키웠어? 아, 답답해. 아,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너 한 번만 그런 말 해봐, 정말. 잠깐만. 우리 아들. 웬일이야? 그래, 알았다. 내가 금방 찾아볼게. 정혜야, 찬우가 중요한 서류를 집에다 놓고 갔다 그러네. 잠깐만 가게 좀 봐주라. 응? 그래 알았어. 미안해. 오해하지 마세요.
진료 받으러